또 이렇게 서툴지만은 준비한 거를 들으시겠다고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 주님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둘러보아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은 주님의 큰 손으로 덮어주시옵것을 믿사옵고, 이 입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사실 무엇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냐. 예, 이렇게 제목을 택한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며 아주 아주 높고 높은 곳에 계시시며, 그리고 또한 영원히 거하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거하며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 높은 곳, 거룩한 곳에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그 높으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우리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이거는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네들은 아주 지금 부패와 부정과 또한 여러 가지 혼란과 복잡한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회개할지어다 외치고 다니는 그런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지금 파멸한다고,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고,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때에서 속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들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떨어져서 살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하신 거를 잘 알고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영향을 받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옆에다 두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가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옛적에부터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열조라는 것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그 열조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성실과 인내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모른 척하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처절한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개인만의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전 국가의 질문입니다. 이때는 이 미가가 이렇게 선포한 이때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과 그 직후에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은 다른 세상 사람, 또한 먼 옛날에 그러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실제로 불 위에다 놓고 태우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서고자, 그리고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닙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그의 신용성은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말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파멸과 저주와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미가서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언급하듯이 아주 최상급의 그런 번제물인 줄 압니다.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 만만, 와,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1부터 1000까지 쉬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실제로 세어보세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100만, 1000만, 쉽게 얘기하지만은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못 쉽니다. 사실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딸하고. 천천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하면은 이 멸망에서, 이 파멸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시죠? 사람이시죠?
사람이시죠? 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8절 말씀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뭐가 필요해서 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 잘 되라고 너가 무엇을 하라고 너가 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쉽게 한번 우리가 공의를 행하나 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쉽게 합니다. 또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저울도 속이고 또한 뭐 이렇게 낮출 거는 낮추고 나를 내세우고 우리만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여기서는 공의를 행하며 do justice, justly do 공의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그 son of God 그 인자는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compassion 자비 예 완전한 그 인애 그거를 베풀라는 겁니다. do love fast love steadfast love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러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워크한다고 걸어간다고도 합니다. 행한다 아무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냐면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공의대로 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자선 자비 그거는 따로 하고 또한 하나님과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세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또한 그 공의로 선을 베푸며 자비를 베푸며 주로 누구한테 베풉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또 비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비춰봅시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기 먼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다고 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아이로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접하시고 믿는 줄 믿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꼭 찾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소유하시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을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 지배하는 것은 나를 꽁꽁 묶어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땅에 거합니다. 땅에 거하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제가 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끈이어야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 보이는 끈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한 점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느라고 바쁩니다. 주위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한 즐거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 낮은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어가시면은 끌어가십시오. 내가 끌려고 하면은 아주 힘듭니다.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예,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여러분들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였는데 요한 1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우리가 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6절 말씀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구약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 이 예수님의 시대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나도 행하자. 우리 함께 행하자. 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예, 물질 좋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예, 나눠야지 그게 자기 거가 되는 줄 저도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줘야지 내 거가 그쪽에 가 있는 거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쌓아 있다고 해서 이거는 내 거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내 거라고 말하고 나도 내 거라고 말하지만은 내 게 아닙니다. 사실 예, 줘야지 내 거가 예, 내 겁니다. 예. 써야지 그것이 내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내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은 누구한테 베풀어야 합니까?
이웃에게 가난한 자, 또한 병든 자, 낙오된 자. 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경배할까? 예,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 내가 어떻게 할까? 예. 할 말이 없는 거 보니까는 말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공의를 행하며 또한 인애를 베푸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예,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 예, 무엇을 가지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옵고 또한 힘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거하고 있고 함께 행하고 있는가 다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 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